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는 방법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 공부 10년 하고도 영어 한마디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방법대로 그대로 또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싸고 맛있고 큰 수박을 찾으면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영어 공부에서 만약 재밌게 배우면서 근데 빨리 배우고 쉽게 배우는 방법을 찾는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자꾸만 예,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습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방법으로 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영어가 된다. 예,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몰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거는 영어를 아주 재밌게 배운다. 네, 이러면 또 사람들이 몰려요. 이러면서 이 방법을 했다, 저 방법을 했다, 이 방법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뭐 재밌고 빨리 쉽게 배울까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영어 공부, 원하는 영어를 하고 싶다면 조금은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처음에는 예.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제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영어를 재밌고 쉽고 빨리 배우는 방법은요. 예, 지금 여기서 영어를 출발하면 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비를 넘겼을 때 이쯤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를 쉽고 재밌고 빨리 배우는 방법은 이건데 이건 뭐냐면 영어 듣기가 완성이 돼서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라는 건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요 걸리는 시간. 요걸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이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예 어떤 바로 영어를 공부한 결과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이때부터는 영어가 진짜 재밌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존의 그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어떤 중요한 과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처음 출발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영어를 배운 사람이나 학부모님이 되겠죠. 학부모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이 영어 듣기가 완성이 돼서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방법에 누군가 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면 거기에 막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 원칙,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방법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면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은 막 이렇게 성공하기 시작하면 아,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이 아니죠. 진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단지 시험을 보는 영어, 줄을 세우는 영어에 그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영어는 몇십 년 동안 지금 실패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예, 우리 기성세대와 같은 그런 실패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영어,
그다음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미 이제 그 영어를 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거쳐왔지만 이제 그 학부모의 입장이 있고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방법을 수용을 해서 나는 못할지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예,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글 영어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이 방법이란 건 영어 듣기를 위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어 학습 방법, 영어 공부가 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